파이어 TV 스틱 4K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보트로 넣으려고 하려면 회로 중에 두 가지 지점을 쇼트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가지 지점에 쇼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쇼트 하려고 할때 은박지를 이용하면 잘 된다는 이제 외국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뜯어 볼 텐데, 대략적으로 이게 위에 뚜껑을 벗겨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위에 뚜껑을 벗겨내면. 그래서 이걸 이제 힘을 줘서 이 사이를 약간 공략하면 아마 열릴 겁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일정량이. 그다음에 이쪽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뽑아낸 테나. 여기가 좀덜 열렸네. 어, 카드가 이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드러나집니다. 아, 이쪽이 좀덜 열렸네. 어이씨, 키스 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제품이 열렸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보는 면하고 반대 면에 이게 있습니다. 보는 면에 반대 방향에 그 덮개를 이제 방열판을 드러내 주시면 이게 있는데,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빼지나 이게? 여기를 살짝 드러내서. 아, 이게 이렇게 드러나오는구나, 기판이. 기판이 이렇게 드러나오고, 살짝 드러내고, 이렇게 쓱 하면 이제 본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방금 이 뒷면, 이게 없는 뒷면을 여시면 되는데, 살짝 들어 올려주시면 열립니다, 이게. 약간 본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드라이버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로 살짝, 여기 지금 본드가 되어 있어서 이쪽에 얘를 살짝 들어 올리겠습니다. 얘를 살짝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살짝 약간 망가지려나? 이렇게 열리고, 이 방열판도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같이 안 열려야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방열판을 뜯어내시면, 이쪽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방열판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 핀이, 세 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핀만 쇼트 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이 안쪽에 두 핀. 은박지를 준비해왔고, 은박지를 이용해서 쇼트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넣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대각선으로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대충 밀어넣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은박지를 하신 다음에 PC에 연결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치를 할 건데, 그 러퍼스로 이미지 굽고 USB 안에 루팅된 이미지를 넣어놓고, 일단 부트 옵션에다 UEFI를 이제 올려줍니다. USB 샌디스크. 저는 샌디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세이브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어 부트 파이어 ISO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부트 파이어 ISO and 카피 시스템 투 램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뭐 부팅 로고가 뜨는데,
비디오 모드 바운드? 아 넘어가네. 전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첫 번째 부트 옵션으로 해도 되는데 두 번째 부트 옵션으로 하는 게 중간에 USB 마운트가 뭐 끊기거나 이러게 되면은 이제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램디스크만으로 리눅스 환경을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부팅이 되고 있습니다. XFC 화면이 뜰 텐데 뜨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영상을 줌해서 좀 보겠습니다. 뭐 터미널 창만 보면 되니까 오른쪽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아니고 왼쪽 밑에 보면 터미널 창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터미널 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USB 메모리가 지금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SB에 이제 설치 이미지를 복사했습니다. 보면은 F디스크 L이라고 입력하시면 지금 마운트된 이제 드라이브 목록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루프 제로는 이제 램디스크 865메가 잡혀있는 거고 보면은 14.78기가 지금 USB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제가 쓰고 있는 지금 하드디스크 정보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14.78기가 이거를 이제 마운트할 텐데 파티션이 지금 SDD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마운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MNT 폴더에 마운트하면 되니까 마운트 데브 SDD1을 갖다가 MNT 폴더에 마운트했습니다. 지금 마운트 됐지 않습니까? 그럼 MNT 폴더에 가보시면 파일이 저희가 이제 카마키리 네, 이 파일이랑 만티스 6.2.6.8 루티드 R1 파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카마키리 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부트롬 스텝이란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롬 스텝 한번 하면은 chmod a+x 별 모양의 sh 이렇게 주셔가지고 부트롬을 실행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waiting for bootrom이라고 뜨지 않습니까? 여기서 USB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초반에 또 은박지가 잘 안 닿아 있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USB를 꽂으면 상당히 촬영하는 게 좀 안 좋아가지고 꽂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USB 인식이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쇼트를 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떼고 나서 쇼트를 잘 빼신 다음에 쇼트를 빼고 나서 엔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입력하면 뭔가 인풋 아웃풋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고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이제 부트로더랑 뭐 이렇게 막 파일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TZ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정확하게 TZ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리얼로 파일을 복사하는 중이다 보니까 굉장히 복사 속도가 느린 거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LKT가 아마 그 리라노에서 만든 무슨 암호화 모듈인 것 같기도 한데 T라고 돼 있고 부트 리커버리 KB 로고 네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TZ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플래싱이 되고 있는 중이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은박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게 은박지를 잘 대셨다면은 USB를 꽂자마자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옵니다. 만약에 반응이 안 온다면은 USB 뭐 2.0 포트에다가 한번 해보시고 은박지를 뭐 새로 하나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보시면 잘 되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좀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운 게 USB로 리눅스 부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가상머신에서 이제 어떻게 좀 쉽게 해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USB로 이제 리눅스 부팅해서 처음만 이렇게 얼락 작업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시리얼로 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또 중간에 또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파이썬 에러가 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거 음박지를 빼면서 다른 핀하고 쇼트가 났을 때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냥 다시 뺐다가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트로더 LK 플래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패스트부트 그 다음에 프리로더 프리로더는 아마 마이컴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LK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그 리틀 커널이라는 겁니다. 부트롬 스텝 SH를 실행하신 다음에 패스트부트 스텝 SH 이걸 실행합니다. 이러면 리커버리가 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가 리부팅 되면서 DWRP로 이제 부팅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설치 파일을 여기다 넣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만티스 6.2.6 루티드 R1 이거를 이제 ADB 아니죠 푸시죠 만티스 이거를 데이터 아니면 뭐 SD카드에다가 넣어주면 되려나? SD카드에 넣어주겠습니다. 풀을 하면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복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이어스틱이 8기가인가 4기가인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 이미지 넣어서 용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복사가 됐고 ADB 쉘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쉘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WRP 인스톨 SD카드 만티스 이렇게 입력해서 설치를 시작합니다. 리커버리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화면이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스크까지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TWRP 와이프 캐시 네, 캐시를 지워주셔야 됩니다. 안 지워도 될 것 같은데 뭐 지워라고 하니까 뭐 지우는 거라서 와이프 달빅 달빅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만약에 켰을 때 부팅이 안 되면은 와이프 데이터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일단 저는 문제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리부트피를 입력해서 리부팅하고 윈도우로 가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파이어 스틱 4K인데 이제 루팅하고 마지스크 모듈 설치하고 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 USB 허브를 통해서 작업을 했는데 USB 전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재부팅이 일어나서 지금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에러가 나는데 실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스크 모듈 같은 경우에는 루팅을 하면 같이 이제 롬에 포함되어 있어서 설치가 되고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글을 참조하셔서 다운받아서 리커버리 모드에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스크에서 이제 모듈 설치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난다는 리포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글 앱스 폴 iOS 6 이걸 설치하면 같이 엑스포즈드 프레임워크도 깔립니다.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한 1분 내에 재부팅을 하고 엑스포즈드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는데 그걸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마존 원래 런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런처를 잠시 죽이려고 그 모듈이 설치되는 겁니다. 잠시 불을 꺼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밑에가 이제 이렇게 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앱 드로어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렇고 대략적으로 뭐 플렉스 넷플릭스, 이제 뭐 디즈니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재생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려드린 APK 파일을 설치하시면 잘 동작하고 뭐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 키보드 올라오면 한글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허용 눌러주고 이제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보겠습니다. 한글이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 날...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정상적으로 됩니다. 테스트로 앱 설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치를 누르면 이제 플레이스토어 앱이 다운받아지는 겁니다. 물론 아마존 스토어에 들어가서 아마존 앱도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스토어 앱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있나? 아, 업데이트가 있구나. 이제 설치되기 중. 네, 설치 중이지 않습니까? 네, 열기하면 앱이 이렇게 열립니다. 네. 설치되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넷플릭스나 유튜브, 플렉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아마존 웹스토어에서 까는 게 맞고 나머지 커스텀 앱들 뭐 엠플레이어나 뭐 여타 앱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마 플레이스토어에서 까는 게 맞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ATB 설정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iOS에서 설정할 수 있게 이런 설정도 있고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iOS로. 예, 많이 보던 이제 화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는 홈버튼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고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7.0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보시면은 7.1.2 버전이고 커널이 4.4 버전입니다. 네, 이렇고 유튜브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HDR 지원됩니다. 프로파일 VP9 프로파일 2가 재생이 되고 HDR 효과까지 완벽하게 재생되는 걸 확인했고 지금 뭐 제 모니터는 FHD 환경이라서 UHD는 재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테스트로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넷플릭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많이 보는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 패턴즈. 여기서 테스트만 입력하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스트 패턴즈. 여기서 이제 저는 FHD 모니터니까 FHD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60프레임짜리를 한번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720까지 올라갔고 제가 또 SK 인터넷이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 이게 해상도가 잘 안 올라가가지고 FHD까지 올라가는 것만 보겠습니다. 네, 지금 FHD로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파이어 TV 같은 경우에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제 화질 면에서 일단은 AM 로직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고 이제 하이실리콘 U5 제품보다는 약간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 기본적인 약간 스피드는 느린 편인데 이게 일단은 로딩이 되고 나면 빠르달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뭐 내장 메모리가 8GB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플을 뭐 많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스트리밍, 플렉스, 유튜브, 넷플릭스, 뭐 웨이브, 왓챠 뭐 이런 것들, 뭐 티빙 이런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코디를 깔아서 이제 영상 플레이어로 쓰시면 괜찮은 제품이 아닌가. 가격은 제가 아마 5만원인가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